어머니의 무릎 통증 원인을 알아보기 위한 정밀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뼈가 이렇게. 과연 어머니의 무릎은 어떤 상태일까요?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날 때마다 아파지는 게 조금 더 많아질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지금 상태보다는 조금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연골도 닳고 연골판이라고 하는 데가 안쪽 연골판, 바깥쪽 연골판이 있는데 안쪽과 바깥쪽 연골판이 다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점 약해져서 약간 괴사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최선의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한 의료진의 협진이 이루어졌습니다. 무릎 자체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다리 정렬, 일반적인 관절염 수술만으로는 회복될 수가 없어서 인공관절 수술을 계획하고 엑스레이 떼고 왔습니다. 환자는 그 AP상에서 4, 5, 6번의 스폰디로시스 퇴행성 디스크라는 특징이 좀 의심되는 상황인데요. 허리 디스크가 의심된다고요? 넓혀주고 뚫어주고 약물 처치해주는 그런 시술을 할 계획입니다. 저녁 때쯤에서 만치 깬다 하고 그때 달라고 알았죠. 환자분이 무릎 상태가 안 좋은 것뿐만 아니라 허리 문제를 조금 같이 갖고 있어서 1차적인 수술, 무릎 수술 이후에 아마 계시는 동안에 다리 통증 자체가 좀 편해져서 거동이 조금 가능해지시면 2차적인 허리에 대한 진료를 추가적으로 받아서 허리에 대한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줄 예정입니다.